안녕하세요. 9월 29일자 마켓리더입니다. 흔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도 말합니다. 9월 들어서 갑자기 커진 시장 변동성에 우리는 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이벤트와 또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화끈하게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은 지난주까지의 하락으로 마무리된 것일까? 뭐 물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질문이자 화두입니다만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고견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셔서 시장 점검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이나 코스피 조정은 끝난 것인가? 과거와 달라진 시장 체질과 투자자 스타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빚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네, 교수님, 뭐, 계산해보니까, 나스닥은 9월에 이제 고점 대비 한 10% 남짓, 예. 우리는 뭐 7% 남짓, 예. 요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어제 뭐 뉴욕은 거의 뭐 모든 업종, 모든 섹터 종목들이 다 오르다시피 했는데, 자, 이제 고민은 과연 이 정도로 그동안 랠리에 대한 조정은 마무리 지은 것으로 봐도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견해가 궁금한 시점인데요. 예. 뭐 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조정은 안 끝났다. 아직 조정은 예, 안 끝났다. 예, 조정 국면이 한 10월 최소한 중순 말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예.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 대표 주가 지수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 중국 예. 주가가 이번 그 코로나 충격에 가장 적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네요. 3월달에 예, 한 네. 10% 좀 더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미국 주가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한 30% 이상 떨어졌죠. 예. 예. 그리고 중국 주가가 뭐 제일 빨리 올랐는데 6월부터 계속 박스권 조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 주가도 사실 조정 국면 들어섰습니다. 8월 초에 뭐 코스피 장중 기준 2,458까지 가고 그걸 아직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9월 들어서 미국 주가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예, 조정 국면 마무리냐. 예, 저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그다음에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예. 이런 걸 고려하면은 조정 국면이 10월 다음 달까지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4분기 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 뭐 본격적인 상승 추세 조정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대체적인 반응이 이렇게 예상됩니다. 뭐 우리 교수님 여기저기 이제 채널에 말씀하시는 거 어지간하면 우리 저 증시에 계신 분들 다 체크하신다고 예상되는데 짐작되는데 야 우리 김혜 교수님 대단하시다. 지금 이 정도로 한 며칠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오르면은 조정이 끝날 수도라고 말씀도 하실만한데 여전히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어떤 모델이나 지표는 꾸준히 말씀하셨던 그건데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아직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 10월 말, 11월 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0월 말? 예, 예. 11월, 12월 가면서 네. 많이 긍정적인 지표들이 제 모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예, 조금 더 조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었음에도 예. 막상 3월달 그때 다들 뭐 정신없을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회복도 좀 빨리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예예. 좀 이렇게 중국 좀 지지부진하게 더 못 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중국 시장을 계속 좋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리워하셨죠.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뭐 경제 회복 속도에 비해서 중국 주가도 사실 너무 앞서갔죠. 그동안에 예, 전 세계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거는 주가 오르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는데 그 괴리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국에서 저는 긍정적인 지표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 그동안 중국 경제가 사실 그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었거든요. 예, 투자를 예. 많이 해가지고 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이죠.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중국이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최근 그 소매 판매가 이건 뭐 3개월 이동 평균입니다만은 지난 8월께 급락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예, 예, 예. 예, 저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예. 과거처럼 뭐 이제 9%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예,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4 내지 5% 성장하는 시대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뭐 구조적으로 좀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경제 성장은 낮아졌지만은 중국의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접금융이죠. 그런데 네. 최근에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아주 예. 많은 자금을 조달하겠거든요. 채권시장,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한 17% 정도를 IMF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중국 시장이 금융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6%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국 비중,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주가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제일 빨리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저는 오르기 시작할 때 중국 주가부터 다시 먼저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 네, GDP도 전 세계 2분기 다 큰 폭 마이너스인데요. 중국만 2분기 플러스거든요. 예. 네, 그래서 3분기에 회복되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번에는 뭐 중국 주가를 먼저 봐야 된다. 중국 주가가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 주가 먼저 조정을 보인 만큼 중국 주가가 먼저 반등하고 나머지 주가도 같이 움직이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정 국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9월 달에 봤던 아까 보셨던 뭐 우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9월에 봤던 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지금 저점을 기록했나 이게 저점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예, 저는 이것보다는 좀 아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아래라. 예, 예.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뭐 우리 주가 2,458, 뭐 미국 다우지수, 뭐 나스닥 지수 지금 고점을 치고 떨어지다 반등하는데 예. 예, 지금 저점은 아니다. 조금 더 10월에 이 예.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설마 만수당 아래까지? 만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 예, 그 근처로 한번은 조정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도 주식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금값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롱뷰를 많이 펼쳐오셨고 실제 또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00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2000 찍고 나서 이제 조금 밀리는 중이거든요. 예. 한번 금을 한번 좀 봐주시죠. 예, 저는 금값은 장기 상승 추세에서 조정 과정이다. 장기 상승 예, 예. 와중에 조정이다. 현재는 예, 저는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금값이 상승인데 1단계 상승이 이번에 마무리됐다. 뭐 이 정도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값이 온스당 뭐 2060달러까지 가다가 좀 1880달러 예, 예. 오늘 그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예. 예, 단기 큰폭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예, 달러 가치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추세적으로 하락이다. 달러 가치가 예, 1985년 8월 플라자 협의 이후로 한번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크게 흐름 보면은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전개되고 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인플레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2020년, 22년, 23년 가면 인플레 문제가 대두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한 예. 아, 앞으로 한 2, 3년 내로 예, 예. 예, 그러면은 또 금값 한번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금값은 지금 장기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한 면에 걸쳐가지고 금값을 분석해놨던데요. FT 예,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결론은 세계 그 금 수요를 그림으로 그려놨던데
절반이 중국하고 인도에서 예. 금이 절반이 수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예. 근데 금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중국 인도 사람들이 지금 금을 덜 산다는 거죠. 워낙 비싸서. 예. 그래서 조금 조정이다 이런 측면인데 저는 금값을 결정하는 달러 유동성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큰 추세는 아직도 상승 추세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도 단기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러플리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2,000원 받고 3,000 가능하다 보시는 저는 최소한 3,000원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값이 지난번 상승할 때 한 뭐 3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예. 6배 넘게. 예. 야. 예. 뭐 지금은 뭐 한 2배 정도 뭐 올랐는데요. 예, 저는 큰 상승 국면에서 지금 한 3단계로 나면 한 1단계 정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여기서 파란색에 지금 달러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예. 저 85년 이후에 쭉 떨어지는 것은 플라자 합의. 그러니 미국이 본인들이 그렇게 독일, 일본 멱살 잡아가면서까지 정책적으로 주도했던 달러 약세였고, 예. 그다음 2000년 이후에 달러 약세도 뭐 2002년 뭐 아들 부시 때부터 해서 달러 약세 외치면서. 그렇게 좀 해왔던 그게 보이는데 지금 단계에서의 달러 약세 제일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미국 비중이 뭐 2002년에 세계 GDP에서 35%인데 올해 그 IMF가 추정하면 한 24%. 네. 네. 그리고 2024년까지 추정했는데 한 22%로 더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그만. 그 말 자체로 그냥 달러 약세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세계 경제 비중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미국 IMF가 중국이 한 17%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계속 중국 비중은 늘어나고 미국 비중 줄어들고 빠르면 2029년 30년에는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달러 이 추이를 보면은 미국 비중 세계에서 미국 GDP 비중하고 똑같은 방향이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축소된다. 네, 그래서 달러 약세고 상대적으로 저는 위안화 강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 금융시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중국 주가도 오를 수가 있지만은 저는 위안화 강세도 우리가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우리 원화에 대해서도 뭐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전망은 여전하시겠네요. 예, 우리 경제 여건에 뭐 관계없이 우리 원 달러 안 주는 비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원 달러 환율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위안 달러입니다. 예, 지금 예, 어떤 예. 환율보다 과거에는 일본 엔하고 상관계수가 높았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최근 1년 보니까 일본 엔하고 상관계수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 위안하고 상관계수가 0.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6%고요. 특히 그 국제결제은행 BSI가 실질 실환율을 이걸 추정할 때 각국의 가중치를 두는데요. 중국 비중이 33%, 미국 비중 13%, 일본 비중 10%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화도 강세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 이런 견해나 뭐 강의 뭐가 됐건 간에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이제 교수님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의 움직임이나 단기적인 아닌 게 아니라 뭐 장기적인 달러 약세 전망 같다 이렇게 내놓고 계시지만 지금 해넘기기 전에 또 무슨 뭐 험한 꼴을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달러 할 상황이 생기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좀 10월까지 저는 강세를 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예. 달러 지수가 블룸버그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92.5 예. 이 정도 안팎 움직이다 지금 94.5 예. 이렇게 해서 예. 움직이고 92가 있는데. 깨지면서 돌아섰죠. 그런데 예. 예.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뭐 금융 안정 지수라고 발표가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10월에도 더 불안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정, 주식 증시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견해하고 예, 저는 그 견해.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예.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10월에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금값도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밀릴 수 있는 예, 밀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요즘 이렇게 월가에서는 그 실질금리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논란은 핵심은 뭡니까? 실질금리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사전적으로 우리가 실질금리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 GDP 성장률, 실질금리 대용변수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미국이 올해 뭐 4 내지 5%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실질금리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뭐 지금 2분기에 미국 연율로 마이너스 32% 성장했습니다만은 네. 뭐 3분기, 4분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데 예, 그게 이제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 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물가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보다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네. 실질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 유지하겠지만은 지금보다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저 결정 요인 보면은 우리나라 실질금리하고 미국 실질금리 차이가 오히려 명목금리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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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높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 지금 1.5% 안팎, 예. 소비자 물가 0.5, 우리나라 실질금리 1%예요. 그런데 네. 미국은 지금 10년 국제 0.7%, 소비자 물가 1.4%가 마이너스 0.7%거든요. 우리가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높으니까 사실 그것도 워낙 강세 요인이죠. 요인이긴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차, 이거는 뭐죠? 슬라이드는. 그러니까 아까 저 세대가 변했다. 아, 그 말씀. 같은 구세대는. 예, 그러면 진짜 그걸 한번 예.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이 과거와 시장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의 체질이 달라졌고 수급이 달라졌다. 수급 구도가 달라졌다. 뭐 선수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 극단적인 저금리 환경 이거 뭐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호적인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인데